그 네이버 카카오 요새 주가 되게 안 좋잖아요. 안 좋죠. 주가 뭐 네? 일단 플랫폼 기업한테 해외 진출은 정말 어렵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해외 매출을 3년 내에 30%까지 확대하겠다. 그렇죠. 이게 내수로만 먹고 사는 기업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출, 그러니까 달러 벌어오는 것들을 어느 정도 해줘야 기업이 어디 가서 좀 가오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그 빅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에 네이버가 나섰다라는 것도 저는 꽤 유의미한 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이버가 아무리 잘 그 아까 아크버스 같은 걸 만들어놔도 오히려 그 엔비디아의 옴니버스가 훨씬 더 좋으면 거기도 디지털 트윈을 하니까 다 글로 가지 네이버로 왜 오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명함을 내밀어보게 되게 두려운 시장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테크 기업이 꽤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이거를 진두지휘할 사람이 CEO로서 글로벌 3.0을 선언했다는 건 꽤 유의미한 일인 것 같아요. 한국을 넘어서. 한국에서 장사 더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권순우 기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네.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시작하기 전에 오프닝. 네. 요새 징징쇼가 그렇게 핫하다면서요. 네. 아니, 금호석유 임원분이 네. 정프로님께 아이 뭐 그런 일 있으면 자기한테 연락 좀 해보지 그랬냐고 네. 본인도 이제 그분은 우선주는 아니고 보통주에 있는데 20층 위에 있다. 아, 임원님도? 네, 아픔을 함께하며 우리 업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자. 아, 임원보다 제가 낫네요. 임원보다 어떻게 징징 임원 한번 모셔볼까? 아니 저는 보통 주선 저 다 갖고 있는데 아, 임원분은 네. 우선주도 안 갖고 계세요? 애사심 부족 아닙니까? 네. 의결권을 보태야 되기 때문에 아, 보통주로 가지고 계시죠.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아니 어떻게 이거 참 신박한 기획인 것 같아. 그 회사인데 네. 그 회사 임원인데 본인이 물린 분들 그 진짜 징징 아니야? 이게 딱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아 그러면 크래프톤 임직원 분들 굉장히 함께 징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아 그쪽도 많이 있군요. 아 거기는 우리 사주가 물려 있어가지고 직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성토회장 대성토회장이 되는 징징쇼. 자 우리 금호석유 임원분 네. 네. 한번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또 논란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논란은 아니고요. 네. 그 네이버 카카오 요새 주가 되게 안 좋잖아요. 안 좋죠. 주가 뭐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어쩌면 플랫폼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을 바꿀 수 있는 정책 중에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해외 진출 관련한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일단 플랫폼 기업의 이제 해외 진출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고 네이버 드리고 그다음에 시간 되면 카카오까지 같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플랫폼 기업한테 해외 진출은 정말 어렵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이게 해외에는 이미 대부분 국가의 그 국가의 플랫폼이 구축돼 있는 경우가 많고 플랫폼 같은 경우는 한번 구축이 되면은 거기를 뚫고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자체 플랫폼이 없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요즘은 플랫폼 기업을 국가의 경쟁력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거의 사이버 지정학 문제. 뭐 사이버 안보의 문제로까지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플랫폼이라는 거를 해외 진출은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만리 장화벽이라 그래서 이제 그레이트 파이어월이라고 이제 자기들의 인터넷을 따로 써요. 아. 여기는 감시 체계가 완전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검열에 응하지 않는 플랫폼들은 안 받아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자체 플랫폼을 키우기 위한 것이었. 요 목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데가 중국에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사실 여기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쓱 보고 있다가 이거의 플랫폼의 어떤 기술들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바이두, 웨이브, 알리바바 같은 자체 플랫폼을 또 구축을 했어요. 네네. 이걸 가지고 이제 구글 차이나 출신의 리카이프라는 분이 AI 슈퍼파워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내용 보면 진짜 웃기는 얘기 하나 있는데 그거 뭐가 있냐면은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의 이제 IT, AI가 발전하는 모습이 네. 그냥 가서 베껴온다는 겁니다. 그냥 뭐 미국에 있는 거 베껴오고, 그럼 중국에 있는 경쟁사가 또 베끼고 해가지고, 거기는 또 상도위가 없대요. 그러면 플랫폼끼리 경쟁을 할 때 상대방 그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을 해서 멈추게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뭐 그러려니 한다는 거죠. 아 그것도 하나의 경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썼던 얘기가 그 실리콘밸리의 그 온실 속의 화초들과 경쟁이 되겠느냐.
자신들은 야수의 정글에서 싸운 검투사들과 뭐 경쟁이 되겠느냐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이 정도로 이제 그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플랫폼이 구축돼 있고 이번에 좀 특이했던 게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번에 국제사회의 제재를 엄청나게 맞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요즘에 그 뭐 지구가 쪼개지는 거 아니냐 시리즈로 많이 밀고 있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번에 글로벌 인터넷망에서 한 절반쯤 퇴출이 됐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인터넷망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해저 케이블로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그걸 백본망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1위 업체가 러시아선을 끊어버렸어요. 우크라이나까지만 가요. 그 백본망을 이용해서 가면은. 네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거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 페이스북 같은 업체들 다 러시아에서 다 철수했거든요. 그리고 틱톡은 중국 업체인데 거기서 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서비스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러시아가 갑자기 오늘 사용하던 플랫폼들이 다 사라져버리면 사실 국가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런 것들도 그때 금융결제망처럼 미리 준비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러시아에는 또 특이하게 자체적인 검색 사이트 얀덱스가 있고 SNS 1위는 부콘탁테라고 이제 VK라고 보통 부르는데 여기가 한 5,200만 명 정도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 카톡이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의외로 자체 검색 SNS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것도 어쩌면 이런 그 국제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자국 내의 어떤 산업 보호 측면 아니면 자기네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네. 보호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국내 역시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있기 때문에 구글 페이스북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덜 미친다고 봐야 될 거고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구글 인앱 결제에 관련한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플랫폼에 대한 정책은 국내적으로는 독과 점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 되고 네. 국외적으로는 이제 글로벌하게 산업 역량을 키워주는 정책을 같이 쓰게 돼요. 네. 그리고 또 이거를 또 그 플랫폼 기업에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해외 진출이 또 중요한 이유가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게 국내 독과점 이슈가 있고 해외 진출 이슈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플랫폼 업체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특히나 더더욱 그런데 내수 가지고 먹고 사는 기업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수출로 달러를 벌어오는 그 비즈니스가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내수로 먹고 사는 기업들은 뭐 골목 상권 침해라든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뭐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욕 엄청 먹고서 새로 이제 상생 기금 같은 그 상생안을 내놓을 때 여기에 한 개 더 얹어서 했던 게 해외 매출을 3년 내에 30%까지 확대하겠다. 그렇죠. 이게 내수로만 먹고 사는 기업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출 그러니까 달러 벌어오는 것들을 어느 정도 해줘야. 기업이 어디 가서 좀 가오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대표적으로 SK 같은 기업도 굉장히 거대 그룹이잖아요. 근데 통신이나 정유로만 먹고 살 때는 그렇게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하이닉스가 딱 들어왔죠. 그렇죠. 그러면서 반도체로 달러를 쫙 벌어오니까 오히려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 대한상의 회장도 되고 이게 한국 내에서 대기업이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이 해외 진출을 열심히 하는 게 국내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테크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근본적인 펀더멘탈상의 경쟁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네이버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최수연 글로벌 사업 지원 책임 리더를 신규 사내 이사로 선임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이분이 81년생입니다. 이게 글로벌 사업 책임 리더가 사내 이사가 됐다는 건 뭐냐면 공식적으로 CEO 선임 절차를 마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네이버의 CEO가 81년생의 글로벌 사업을 하는 담당하는 분이라는 게 굉장히 유의미해요. 그러면서 최수연 대표가 이끄는 네이버는 글로벌 3.0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 내에 10억 글로벌 사용자 뭐 전 세계 인구가 50억이라 그러면 20% 정도 점유를 하겠다는 건데 굉장히 좀 공격적인 목표죠. 네. 그리고 매출은 15조 원 매출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작년 매출이 한 7조 원 정도 됐으니까 두 배 넘게 성장을 시켜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글로벌 3.0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3.0이라는 게 보통 1.0, 2.0, 3.0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1.0, 2.0은 못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3.0을 만들면서 1.0, 2.0을 약간 대외적인 키워드로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1.0은 라인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라인이 뭐 그닥 인기가 별로 없지만 네. 일본과 동남아 시장에서는 뭐 굉장히 좀 안착을 잘한 걸로 평가를 받아요. 일본 라인 가입자가 한 8,200만 명 정도 되니까 여기 뭐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트위터가 2위인데 4,500만 정도. 네. 그러니까 SNS에서는 거의 두 배 가까운 1등이 라인입니다.
그리고 뭐 대만에서도 유튜브, 페이스북 이어서 라인이 3위고요. 뭐 태국 같은 뭐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여기서도 굉장히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1.0 시대를 왜 구분을 하게 되냐면은 라인 같은 경우는 범용 플랫폼이에요. 이게 뭔가 이렇게 주고받고 메신저를 기반으로 해서 범용 플랫폼을 깔고 그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애드온 시키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근데 2.0은 뭐냐면은 스노우, 제페토, 웹툰 같은 특정한 관심사를 가진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예요. 글로벌. 예. 네. 이거를 버티컬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버티컬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플랫폼이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범용 플랫폼으로 세계에 진출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겠죠. 그리고 앞으로 신규로 진출을 하게 되면은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출을 하게 될 텐데 예.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버티컬 플랫폼에 속해요. 그러니까 스노우 같은 경우는 뭐 저 사진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으흠. 뭐 제페토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웹툰 같은 경우는 그 지적재산권 뭐 이게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3.0 같은 경우에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사실 말이 조금 지금부터 조금 어려워질 건데, 그러니까 팀 네이버 방식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자들과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걸 이렇게 하면 좀 설명이 좀 잘 안 되는데 하나 하나 좀 이렇게 꼽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여전히 그 일본 시장에 대한 관심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쇼핑 관련한 커머스 플랫폼이 제일 중요하게 커질 거예요. 네. 일본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그 모바일 전환이 잘 안 돼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작년에 일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청을 만들었어요. 정부에서 네. 그냥 디지털 전환만 전담으로 하는 그런 청을 만들어서 공격적으로 이걸 돌리려고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뭐 쇼핑 관련한 얘기는 이제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뭐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도 있고 해서 단순하게 하나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기업에 계신 분들은 다 쓰고 있는 그 비즈니스 플랫폼이 있잖아요. 모든 회사에는 이메일이라든지 네, 뭐 사내 메신저, 사내 캘린더, 뭐 사내 게시판 이런 거에 대한 SI 뭐 업무용 협업 도구라고도 하고 이게 뭐 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기업에다가 이걸 깔아주는 일종의 B2B 비즈니스예요. 이거를 네이버에는 네이버 웍스라는 게 있는데 네이버 웍스 있죠. 예,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라인 웍스라고 불러요. 네네네. 근데 일본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래서 가입자 기준으로는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매출 점유율은 33%, 가입자 기준으로는 43%로 네네.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분야가 우리가 네이버를 항상 B2C를 하거나 플랫폼 회사로 알고 있잖아요. 네이버 웍스 같은 경우는 B2B의 비즈니스 플랫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영역에 그 디지털 전환을 시켜주는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글로벌 고객사 수가 2020년 말, 그러니까 1년 조금 지났죠? 1년 한 반 전? 네. 그때 한 10만 개 정도 기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 고객 수가 35만 개. 야, 그럼 한 350% 정도? 이용자나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회사가 30만 개라는 거잖아요, 그죠? 35만 개. 35만 예, 예, 개. 예, 예. 기업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조금 익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줌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경우가 미국 주식들의 주가를 올리는데 굉장히 큰 지지대가 돼주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런 거 하는 데가 뭐 잔디라든지 뭐 이런 데들 좀 있어요. 네, 예, 그런 분야를 이제 글로벌하게 하겠다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가 좀 낯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과 2.0의 기반을 깔아놨던 일본이나 동남아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라인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많은 국가에 그 사람들의 기업 쪽의 영역으로 네. 가는 게 네이버 웍스 쪽을 좀 키워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건 네이버 웍스는 이게 개인적으로 소비자한테 파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개별 기업들의. 그래갖고 그런 컨셉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이것도 뭐 일반 소비자들한테 되게 익숙하진 않잖아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근데 이 분야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세계 3위를 한번 해보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예 와우 그러니까 전 세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야가 B2C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한테 체감이 잘 안 돼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있어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지를 잘 아시잖아요. 이 부분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AWS의 2위를 굳히고 아시아 태평양 일본 시장에서는 탑3 정도 하겠다.
그리고 지난해 매출액은 4천억, 전년보다는 40% 성장을 했습니다. 고객사는 5만 곳, 우리나라는 100대 기업 중에 55%가 클라우드를 네이버 클라우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도 정말 미국의 테크 기업 투자하는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수 있는데 국내에는 이런 기업이 별로 없어요. 뭐 KT 정도밖에 없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옛날처럼 막 천재들이 알고리즘을 막 짜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컨셉이 아니에요. 요즘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컴퓨팅 파워를 구축해놓고 거기에 막 무시무시한 데이터를 때려 넣은 다음에 그거를 딥러닝 시켜가지고 뽑아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네이버가 작년 5월에 하이퍼글로벌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GPU가 한 1120개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 그 그래픽카드 쓰는 GPU 있잖아요. 그게 기업용으로 가면 한 개에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럼 이게 한 1,000개 정도 들어가면은 그냥 그거 하나 구축하는 데만 1,000억 원이 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구축을 해놓으면 나머지 사업자들이 인공지능을 하는 사업자들이 자신의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그쪽에다가 넣고 거기서 인공지능 솔루션을 뽑아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B2B 방식입니다. 그럼 야 인공지능으로 할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 네이버에서 시범 서비스 같이 자기네 거를 해서 솔루션을 보여주면서 고객을 유치하는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일단 챗봇 서비스 같은 거 해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네이버 쇼핑의 일부 카테고리에 이런 거 참 이거 실제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무시무시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커머스에는 MD라고 부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시점에 어떤 물건을 팔 것인가, 어떤 기획을 할 것인가, 어떤 프로모션을 할 것인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 네. 기획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해버리는 거예요. 이 시즌에는 뭐 봄 시즌에는 이런 기획, 이런 테마로 선정을 해서 마케팅 문구도 자기가 다 만들어요. 그리고 상품 라인업도 다 만듭니다. 그리고 상품명 되게 길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3프로 TV 남성 속가죽 댄디한 구두 뭐 이런 식의 진짜 상품명이 이렇게 있다면 이거를 딥러닝을 한 인공지능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익숙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뭐 3프로 TV 소가죽 구두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인공지능이 좀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파일럿 서비스를 하면서 점점 그 네이버 스마트 소프트웨어 입점 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있어요. 또 여기에 입점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여기에 리뷰가 막 몇만 개씩 막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쫙 분석을 해서 유의미한 거 몇 개만 쫙 뽑아주는 서비스. 이거를 사람이 하려면 정말 힘들잖아요. 네. 그걸 이제 인공지능이 하는 하이퍼 글로벌 서비스를 한다는 건데 이 부분을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그 아까 1,000만 원짜리 1,000개면 100억이랍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계산한 거예요. 네. 그거는 잠깐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규모는 몇천억 네. 단위 프로젝트는 맞아요. 아. 제가 숫자 계산은 잘못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예를 들어서 그 테슬라가 도조 서버 시스템을 네네네네. 구축하는 거라든지 뭐 AWS가 그런 거 구축하는 데는 수천억 대 돈이 들어가는 걸 맞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그 정도 쓰고 있을 거예요. 네네. 제가 숫자를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데 아크버스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크버스? 네. 이게 네이버 랩스가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데이터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옴니버스라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현실 세계에 있는 거를 그대로 디지털 가상 세계로 옮겨 놓는 걸 디지털 트윈이라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센서가 돌아다니면서 관찰을 한 다음에 이걸 그대로 메타버스 세세로 옮겨서 디지털 트윈을 하고 여기서 뭔가 파일럿 테스팅을 한 다음에 다시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네. 게 메타버스의 한 기술이고 여기에 대표적인 회사가 엔비디아예요. 그렇죠.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같은 그런 서비스가 있는 건데 이번에 엔비디아의 GTC라고 얼마 전에 한번 그 기술 발표회를 했어요. 거기에 네이버도 가서 같이 했는데 이게 예전부터 네이버가 로봇 만든다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돌아다니는 로봇 같은 거 좀 있어요. 이 사무실 돌아다니는 로봇이 뭐 하고 다니냐면은 사무실을 이렇게 구경하고 다녀요. 막 구경을 막 하고 다니다가 이 데이터를 모아서 그 사무실을 그대로 메타버스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디지털 사무실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공장 설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옮겨놓으면 공장에서 공정기술의 시행착오를 실제 비용을 들여서 현실 세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트윈의 공장에서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보고서 그걸 그대로 다시 현실 공장으로 옮겨놓는
그게 디지털 트윈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크버스라는 이름으로 실행을 하고 있어요. 또 로봇이 다니려면 바퀴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뭐 등에 메고 다니는 것도 있어요. 그 등에 사람이 등에 메고 다니면 그걸로 이렇게 다 관찰해가지고 사무실에 옮긴다거나 아니면 도시 단위의 사진을 찍어서 그 도시를 그대로 옮겨놓은 다음에 그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통행량의 문제라든지 통신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크버스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라이크 솔루션이라는 게 그거를 그대로 캡처링 해내는 그런 솔루션으로 가지고 있고 이거를 이제 그 아크버스에서 하고 있고 건물 단위로 하는 거를 처음으로 시행한 데가 이번에 오픈했던 네이버의 두 번째 사옥이에요. 이 사옥. 완전히 건물 자체가 AI라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 친화적 건물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와 현실 세계가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자신들의 인프라를 스스로 구축해서 이 사옥을 만들었어요. 여기가 이제 아크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이 돼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1784라고도 부르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역과 여기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B2C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테크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가미가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글로벌 3.0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스케줄 아니면 네. 정책 방향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쇼핑이라든지 검색이라든지 이 부분이 아니라 진짜 그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근본적인 기술들 있잖아요. 메타버스로 넘어가는 근본적인 기술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고 또 메타버스가 뭐냐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그럼 메타버스에서 뭐 할 거냐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니 거기 가서 뭐 오케이 뭐 들어갔어. 근데 가서 뭐 할 건데 그 부분이 되게 헷갈리잖아요. 네. 여기에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의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것의 본질은 온라인에서의 커뮤니티다. 사람들이 모여서 온라인 세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네이버는 이미 카페, 밴드, 브이라이브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3D로 구현된 건 아니지만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한 경험은 제일 풍부하다. 그리고 그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메타버스로 옮겨서 이걸 어떻게 구현해낼지에 대해서 네이버 랩스를 비롯한 네.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거 3.0, 디지털 3.0이라는 거는 정말 그 각 분야의 그 탑레벨의 그 빅테크들하고 그냥 다이다이로 붙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만들었던 버티컬 플랫폼 있잖아요. 버티컬 플랫폼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메타버스. 그게 특정한 목적이라는 게 소비자 단으로 보게 되면은 올해 하반기에는 스포츠 커뮤니티. 스포츠 커뮤니티를 메타버스로 구현하는 걸 시작으로 네. 웹툰을 즐기는 사람들, 엔터를 즐기는 사람들 전용으로 한 버티컬 메타버스를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이 하나 있고요. B2B로 보게 되면은 이 메타버스 안에서 뭐 공장 실험을 해보고 싶은 사람, 사무실 운영을 해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보겠다라는 게 글로벌 3.0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정말 저는 조금 그 좀 좋았던 부분이 야 이거는 진짜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나 이게 글로벌 레벨에서 그 디지털 전략은 이게 조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은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승자가 독식하는 그런 게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이버가 아무리 잘 그 아까 아크버스 같은 걸 만들어놔도 오히려 그 엔비디아의 옴니버스가 훨씬 더 좋으면 거기도 디지털 트윈을 하니까 다 글로 가지 네이버로 왜 오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명함을 내밀어보게 되게 두려운 시장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테크 기업이 꽤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이거를 진두지휘할 사람이 CEO로서 글로벌 3.0을 선언했다는 건 꽤 유의미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기술 기업들, 뭐 엔비디아라든지 유니티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다 이게 준비, 기술 융합 생태계를 준비해놓고 이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를 이제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같이 협업을 해보자. 뭐 메타버스를 이용할 기업들 저희하고 함께 해보시죠. 이게 지금 그 빅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에 네이버가 나섰다라는 것도 저는 꽤 유의미한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카카오. 시간 관계상 네, 괜찮아요. 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카카오의 글로벌 전략은 비욘드 코리아. 똑같죠. 한국을 넘어서 한국에서 장사 더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카오의 전략은 준비 상황으로 보게 되면 네이버가 훨씬 더 브로드하게 정말 기술 기반으로 되게 탄탄하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카카오는 되게 영리하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왜요?
돈이 좀 빨리빨리 될 수 있는. 네. 아까 전에 네이버는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이고 테크 기반이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야 이거는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돈이 좀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들이 좀 많이 봤는데 피코마가 얼마나 대단한 앱인지 잘 모르시죠? 피코마? 일본의 웹툰. 카카오 네. 일본의 카카오 웹툰이 피코마인데 엄청 투자하던데. 투자 많이 해요. 여기가 조사 기관마다 좀 다른데 매출 기준, 일반 앱 매출 기준으로 시장 조사 기관 센서 타워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 3위입니다. 뭐 어디에서 3위라는 거예요? 글로벌 일반 앱 매출이요. 글로벌. 글로벌 앱 매출 중에 3위? 예. 앞에 틱톡 유튜브. 에 설마. 안 믿어지시죠? 인스타는? 인스타는 여기 순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플러스가 뒤에 있어요. HBO Max도 뒤에 있고. 피코마가? 예. 아 그래요? 저도 이게 숫자 보고서 야 이거 얘기했다 틀리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계속 이거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3위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해서 다른 조사 기준으로 찾아봐도 5위. 전 세계 기준? 앱 전 세계 기준. 예, 게임 빼고. 게임은 매출이 워낙 크니까 그거 빼고 여기서 기준으로. 그리고 사실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거는 광고 매출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여기다가 유료 결제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아 그거 기준으로? 유료 예, 결제 기준으로? 예, 유료 결제 기준으로. 근데 그래요? 디즈니 플러스보다 피코마가 더 많다. 피코마는 심지어 일본에서만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웹툰을 많이 보고 있는지도 되게 넷플릭스보다 더 좋아요. 넷플릭스는 여기 안 잡히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7천억 정도. 7천억 원? 매출? 네, 7천억 원. 그리고 1월에 거래액이 월에 700억 정도. 근데 이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 앱마켓을 통하지 않고 자체로 하기 때문에 그게 안 잡힐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글로벌 만화의 서비스 매출은 당연히 1위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지출한 앱은 다른 거 기준으로 해도 한 6위 정도 되는데 이게 피코마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좀 그 일본 내에서 저게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번에는 그 일본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하나 인수를 했어요. 사쿠라 익스체인지 비트코인이라는 회사를 일본에서 인수를 해서 일본 시장의 어떤 그 콘텐츠와 이 NFT와 이걸 같이 한번 연결해서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나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대로 가서 유럽으로 이번에 진출을 했어요. 네. 프랑스가 좀 특이한 나라인데 프랑스는 되게 예술의 국가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중에 아홉 번째 예술로 만화를 꼽아요. 만화도 예술의 한 장르로 프랑스가 꼽고 있는데 그래서 이 종이로 보는 만화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나라예요. 디지털 전환이 별로 안 돼 있고 거기다가 일본 만화 비중이 한 42%가 돼요. 프랑스 전체 만화 시장에서. 근데 일본 디지털 만화 시장에서 피코마가 1위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일본 만화 콘텐츠에 대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만화가 탄탄하게 발달해 있는 프랑스에 진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모바일 만화 시장은 그렇게 한 자릿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확장성은 좀 있는 그 국가예요, 프랑스가. 그래서 이런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시장이 될 만한 곳에 진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카카오는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웹툰이라든지 웹소설 분야에서는 뭐 미국, 아세안, 중국, 인도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많이 들으셨을 건데 그래서 거기에 뭐 북미 지역의 타파스, 레딧이, 우시아월드 이런 것들 막 이렇게 그 시장을 딱 타겟으로 잡은 다음에 네. 1위가 되는 것들을 다 사오는 그런 방식으로 해외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가상화폐 거래소라든지 그리고 뭐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서도 여기는 뭐 네이버는 여기에 그 직접적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이거 하다가 그냥 업체가 뭐 가상화폐 한다 그러면은 뭐 정책적으로 좀 부딪힐 수 있고 이게 뭐 인식도 안 좋아질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자체적으로 뭐 크레이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플랫폼을 만들어서 메인넷부터 해서 거래소까지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야 옴니버스 같은 플랫폼 아크버스 기술 융합 생태계를 만들어서 미래를 뭘 해보겠다 그러면 바로 와닿질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웹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웹툰을 딱 와닿게 그 국가에서 1위해서 매출 기준으로 글로벌 3위, 5위 이렇게 하겠다. 근데 그거 원래 네이버가 더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이버로부터 역전을 했던 게 2020년 7월 이후에 역전이 돼서 아, 지금까지 피코마가 1위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 그 프랑스 시장에서도 지금 그 네이버가 1위예요. 프랑스 시장에서 시장 자체는 규모는 작지만 네이버가 1위인데 네이버가 1위, 네이버가 투자한 회사가 2위 뭐 그렇게 돼 있어요. 프랑스 만화 시장에서? 예, 디지털 만화 시장에서.
근데 아까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한 자리 수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코마가 그거를 이제 한번 들어가서 그 시장이 되는 것들을 일본 만화 비중이 높으니까 자기네 일본 만화 콘텐츠를 갖다 밀어넣으면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전략이고, 뭐 가상자산 거래소, 그 가상자산 메인넷 이런 거는 당장 돈이 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카카오가 되게 영리하게 진출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카카오가 해외 진출 전략을 할 때 네이버 거는 이제 탄탄하게 미래지향적으로 갖고 있는 느낌을 준다 그러면은 카카오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그 뭐 콘텐츠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해외 진출을 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3년 안에 해외 전체 매출 비중을 30% 이상 가져가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주요 그 해외 진출 전략으로 그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돈 되는 거 위주로 간다는 얘기네요. 카카오는 훨씬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카카오 프랑스에서 두나무 되는 거야? 뭐 그런 느낌? 그리고 하다못해 웹툰만 보더라도 네. 네이버는 도전 만화가를 통해서 차근차근 올라오는 생태계를 꾸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주요한 작가들을 중심으로 먼저 투입을 해요. 그러면 웹툰만 보더라도 여기서는 뭔가 참신하고 뭔가 그런 게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 그런다면 카카오 웹툰을 보시는 분들은 카카오 웹툰 많이 보시는데 뭔가 트렌드가 딱 불잖아요. 그럼 거기는 그 소비자들이 니즈하는 만화가 쫙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획이 불가능한 굉장히 계속적으로 플랫폼으로서 역할한다 그러면 여기는 기획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좋은 콘텐츠가 몰려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게 밸류가 더 높은 거지? 원래는 플랫폼에 대한 그 밸류를 더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에 대한 밸류를 시장에서 더 주는 시점이 있고 이게 어쨌든 지금 당장 뭔가의 그 트래픽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 캐시플로 캐시카우가 더 중요한 거네.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생물이라 그래서 요새는 네. 무협지도 그냥 뭐 좀 약한 캐릭터가 기현을 만나서 이렇게 뭐 적을 무찌르고 이거는 완전 옛날 얘기거든요. 네. 그러던 그 영웅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다시 성공하는 요 정도는 가져야 되는 그게 전생물이 꽤 인기가 많은 지가 몇 년 됐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러면은 이 네이버 웹툰이 훨씬 느려요. 카카오에선 그게 쫙 몰려 나오고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 네. 이런 게 어떤 유행하는 트렌드를 딱 잡는다 그러면 그게 카카오 웹툰은 쫙 몰려 나옵니다. 그러면 네이버는 훨씬 더 다양하게 나오죠. 그런 전략적인 차이가 그런 웹툰의 콘텐츠적인 측면에서도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네이버 카카오의 해외 전략이 좀 다르다는 거를 보시면은 또 우리나라 두 개의 플랫폼 업체가 뭐 어떻게 보면 뭐 그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설명 들어보면은 뭐 아 둘 다 사시면 돼요. 아니면 둘 다 안 좋아요. 뭐 주가도 좀 비슷하게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실제로 두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조금 다르다는 거를 좀 눈여겨보시면은 본인 취향에 맞는 그 기업 좀 더 선정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본은 지금 이세계물이 인기라는데 이세계물은 뭐예요?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달을 잇자구나. 예. 아, 이세계가? 예. 참 쉽지 않습니다. 뭐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무협지의 주인공이 어떤 기현을 만나서 판타지의 세계로 간다거나 아니면 현실에 있는 주인공이 또 다른 걸로 간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아유, 네이버가 됐든 카카오 됐든 여튼 그 뭐 3.0이든 4.0이든 여튼 해외에서 돈 좀 팍팍 벌어가지고 네?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현실 세계가 많이 팍팍한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자꾸 저 다른 세계 전생 뭐 이런 걸 자꾸 추구하는 것 같고 현실에서의 어려운 걸 극복하고 이런 거는 포기하나 보다. 근데 네이버가 클라우드 네. 3위를 해보겠다라는 출사표를 던졌다라는 거는 야 그거는 이제 왜냐면 지금 견고하잖아. 근데 거기서 예. 3위를 해보겠다라는 거는 그 좀 지금 아마존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 2등인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3위가 이렇게 떠오른데 어디? 3위 뭐죠? 그러고 보니까 클라우드 3위. 제가 이거를 네. 그것도 찾아봤는데 네. 기준들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카카오에서 네이버에서 밝힌 건 3위라고만 밝혔는데 이게 데이터 센터를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데이터 센터들이 꽤 많거든요. 뭐 통신사라든지 네. 이런 데들이 아. 자체적으로 하는 수요가 좀 많아서 B2B 기준, B2C 기준 이걸 다 통합을 하게 되면 순위가 좀 애매해지긴 네네. 하더라고요. 한 예전에는 무슨 LG니 무슨 저 KT 이런 데가 데이터 센터를 다 했었죠. 그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기들이 또 워낙 뭐 잘 통신망을 갖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가 거기에 출사표를
단적. 근데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의 옴니버스에 대응하는 네이버의 아크버스를 내놓겠다. 저는 이게 오히려 더 기술적으로 보면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네.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또 그렇죠. 가고 계신 뭐 네이버, 네. 카카오. 3프로 TV는 처음부터 3.0이었으니까요. 3프로 TV요? 3. 3프로니까. 예, 네, 우리 3.0부터 시작입니다. 아이폰도 3GS부터 시작했죠? 맞아요. 네. 네, 아이폰이랑 우리 동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머리수의 방송의 권수로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